요즘 이런 기사 다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뭐 연봉도 올리고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유니티를 기존에는 게임 개발사만 썼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게임 개발뿐만이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직방 같은 경우도 직방 같은 경우도 사인닝 보너스 줄게 오세요 막 하고 되게 다들 많이 이쪽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개발자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개발자라고 하면 엔지니어뿐만이 아니고 뭐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든가 그런 개발 관련된 인력들이 전반적으로 모자라고 그리고 이런 개발 환경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저한테 특히 주니어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특히 주니어분들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은 본인이 이제 일 시작하고 하려니까 갑자기 아파트값도 폭등하고 다들 내 월급 빼고 다 올라요. 자산이 너무 인플레가 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커리어도 가장 큰 자산이고요. 그렇죠. 특히 앞으로 특히 이 직업이 양극화될 거예요. 요즘 뭐 자산 양극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요즘 직업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 지금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그 양극화의 상위 1%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구인난이 심해요. 그러니까 요즘 막 많이 들리는 게 구직난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쪽 그 IT 소프트웨어 이쪽 시장은 오히려 구인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서 못 찾으니까 막 정부에서 나서도 막 매칭 시켜주려고 하고 굉장히 많은 기업 입장에선 지옥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게임뿐만이 아니고 직방, 뭐 SKT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IT 관련 산업군에서 계속 연봉 올려주고 막 사람 찾아주세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건비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식하신 분 아실 거예요. 요즘 그 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순이익이 감소됐다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요. 저게 신입이 아니잖아요 하는데 여기 지금 게임사 지금 외에 또 IT 쪽에 신입 연봉 테이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요즘 다 그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연봉 올리세요 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 집값 오르니까 어떻게 따라가냐. 근데 최근에 하나 미쳐서 그런 거지. 원래는 집값이 항상 오른 것만 아니에요. 2013년만 해도 뭐 그때는 역전세, 뭐 하우스푸어 그런 얘기들 되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자산 부동산뿐만 아니고 모든 자산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값만큼은 조정이 없이 쭉 올라갈 거냐 우상향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업이 계속 커지거든요. 제가 딱 그 일을 한 게 한 2000년도 초반대 그러니까 밀레니엄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야 너 내가 게임 개발한다 그러면 야 너 밥은 먹고 댕기냐 집엔 들어가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장이 커지면서 당연히 대우도 좋아지고 뭐 연봉도 다들 상승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이 라떼 세대들은. 근데 그에 반해서 종사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은 커지는데 종사자는 계속 줄어들어요. 인력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구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일할 사람도 줄어들고 근데 시장 커지고 있어요. 그럼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게다가 최근에는 노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은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뭐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조기 은퇴한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뭐 파이어족 해가지고 파이어족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개발자 수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되게 시리즈로 기사를 쓰셨는데 내용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0년간 양성된 100만 IT 인재는 어디로 갔나? 기업에서 하도 사람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역사에 찬란했던 IT 버블로 거슬러 갑니다. 저 당시 2000년 초반만 해도 아니 요즘 무슨 뭐 주식이 다 거품이니 코스피가 코스닥이 거품 아니냐라고 하는데 무슨 개뿔 지금 뭐 한 지금 1000에서 조정받아서 한900 정도잖아요.
저 당시만 해도 2,800 아주 찬란했습니다. 아, 그때 그랬어요? 네. 그 IT 버블 우리 뭐 발끝도 지금 못 따라갔어요. 저 시대 버블로 가려면 더 지금 한 10배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되게 IT 기업들 만들기만 하면은 되게 막 떡상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니까 저 당시에 딱 제가 그 세대거든요. 저 당시에 관련 학교에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버텨봐. 버티면 올라가. 네. 그래서 어차피 쓸데없는 말은 다 편집할 거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관련 학과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IT 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품이 훅 꺼지고 기업들이 사라지면서 시장에 인력들은 많아졌는데 기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하. 그때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그러면 밥은 먹고 생기냐 그런 인식들이 생겼죠. 그때 그 닷컴 버블 그게 약간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닷컴 버블 거품이 꺼지면서 그 피해를 입었던 세대들인데 우리가 근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회복뿐만이 아니고 이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는 인력이 없는데 시장 갑자기 인력은 없는데 마켓이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그 비대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시장은 이제 쪼그라들었는데 사람은 막 괜찮아던 시기였고 지금은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맞아요. 사람이 쪼그라들었고 아까 그 신입이 아니라 경력만 구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어떠냐면은 이게 약간 기대치가 구직자하고 이제 그 구인하는 데랑 좀 구직이랑 구인하는 데랑 약간 시각차가 있긴 한데 요즘에 믿을만 하면은 좀 이게 신입도 상관없다 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제 기준을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신입분들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경력 그 대우받고 이렇게 하실 만한 기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시장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커졌던 것처럼 앞으로 게임 산업뿐만 아니고 보통 뭐 메타버스 이 단어에 대해서 뭐 논란인 건 그냥 건너뛸게요. 근데 어쨌든 증강현실, 가상현실뿐만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3D 콘텐츠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산업이 커지는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갑자기 많아질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니티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 앞으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성장했던 것보다 더 큰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뭐 지금 내가 아파트가 없어요. 내가 비트코인 없어요.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도 계속 이런 관련 학과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 혼자 커버를 못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막 정부에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관련 그 교육 육성을 하려고 하고 또 공공교육뿐만 아니고 사교육 시장에서도 이런 관련 산업들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커지면서 인력이 모자라고 있잖아요. 개발자도 모자란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교육 시장 커지고 있는데 강사 인력이 부족해요. 아하, 그렇군요. 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뭐 강사 육성, 강사 양성 프로그램 막 그런 것도 생기긴 하는데 솔직히 그는 뭐 몇 개월 해서 강사가 얼마나 매출이 되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UCI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오는 게 개발자 구해주세요. 강의할 사람 구해주세요. 이 둘인데 저희가 개발자는 수급 못해드려도 이 강사는 저희가 UCI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그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작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검증된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강사분들을 좀 연결시켜드리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교육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데랑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UCI라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렇게 뭐 좀 어느 정도 보장된 강사 수급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유지했었는데 요즘 워낙 이쪽 교육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계속 니즈가 더 많아져서 이걸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좀 모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6월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부업으로 이런 거 강의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본인 내가 계속 개발자로 갈지 아니면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 뜻이 있어서 커리어 패스를 좀 고민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래서 이 UCI 프로그램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강의에 관련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한번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